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마을에는 중국에서 이민 온 다섯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펑웨이는 돈 한 푼 없이 미국으로 건너와 공사장 임부며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아 결혼했고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버지는 특히 자녀 교육에 아주 엄격한 성격이었는데 자녀들이 집에서 대화할 때도 중국어가 아닌 영어로 대화하도록 했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더라도 미국 방송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첫째 형 펑이롱은 학교에서 공부를 아주 잘해 아버지는 이롱을 과학자나 의사로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둘째 일량도 형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도 역시 공부를 잘해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 의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펑의 가족은 중국인이었지만 중국어를 할 줄 모르는 중국인으로 생활할 정도로 그의 아버지는 철저하게 자녀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이 취미로 피아노를 치는 것과 교육방송을 보는 것 이외에는 다른 활동을 금지시키고 철저하게 감시하며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첫째 형에게 최신형 컴퓨터를 사주었는데 이는 이롱이 학교 과제나 학업에 도움이 되는 데 사용하라며 사준 컴퓨터였습니다. 일홍은 공부를 하다가 지치면 아버지 몰래 잠시 컴퓨터를 꺼서 게임을 하곤 했는데 형! 이거 무슨 게임이야? 아 이거 월드 오브 크래프트라고 요즘 한참 인기 있는 게임이야. 아 재밌겠다! 형! 나 이거 한 번만 해도 어때? 너는 어려워서 못해. 형! 한 번만 해보자! 형!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게임 한번 해본 적이 없는 동생 일량은 형이 며칠 동안 깨지 못한 미션을 단 한 번에 깨자 일홍은 너무 놀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한 거야? 그날 이후 동생 일량은 아버지 몰래 형 방에서 게임을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은 형대로 공부를 해야 했고 그렇다고 게임을 하고 싶어 매일 자신의 방을 찾아오는 동생을 내쫓을 수 없었습니다. 일홍은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동생에게 최신식 컴퓨터 한 대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거 정말 내 컴퓨터야? 그럼 이제 형 방에 안 와도 되겠지. 일량은 그날 이후 자신 방에서 나가지 않고 반 게임에 미쳐 지내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마친 어머니는 이놈 자식은 내려오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안 내려오고 뭐하고 있는 거야? 너는 엄마가 밥 먹으라고 응? 일량은 어머니가 들어온 것도 모른 채 머리에 헤드셋을 쓰고 게임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아들이 게임만 하는 모습을 보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야! 이놈아!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 엄마가 공부하라고 했지 게임하라고 했어? 알았어. 거기다 끝났어. 잠깐만. 어머니가 전원 스위치를 꺼버리자 아들은 깜짝 놀라며 어? 이거 왜 이러지? 모니터가 나왔네? 마우스도 안 되고. 그날 밤 아버지는 일량을 불러 혼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말이다. 그 게임하고 있는 거 계정 당장 삭제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알았지? 아빠! 그냥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에만 잠깐 할게요. 일량은 지웠던 계정을 아버지 몰래 다시 깔기를 수차례 반복하며 다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매일같이 둘째 아들 일량의 컴퓨터 게임 문제로 다투고 있었고 그럴수록 일량은 더욱 반항아로 변해갔습니다. 너! 이것도 중독이야! 마약이나 알코올만 중독인 줄 아니? 이것도 사람 신경을 마비시키는 중독이라고! 컴퓨터 어디 있냐? 내가 당장 이것을 부셔버려야 속이 시원하겠구나. 아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게 어때서 그래요? 아 이것도 요즘에 대회도 있고 이걸로 돈도 벌 수 있다고요. 이런 하도 게임만 하더니 이놈이 미쳐가는구나. 게임을 하는데 돈을 썼으면 썼지 돈을 주는 놈들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다더냐. 그때 일홍이 화난 아버지를 말리며,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제가 잘 타일러 볼게요. 그리고 요즘 일량이 또래 중에 게임 안 하는 친구는 없어요. 그럼 일웅이 내가 그렇다면 뭐 그런 거겠지. 너는 공부는 잘하고 있겠지. 의대 진학하는 것은 문제없고. 그럼요. 저 이번에도 전교 1등 했는걸요. 아버지와 동생의 싸움은 이번에도 형의 중재로 다시 평온해졌고 두 형제는 최신 게임이 출시될 때마다 테스트를 해보며 유행하는 게임을 찾아봤습니다. 일량아, 요즘에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유행이라는데, 그리고 얼마 있으면 상금을 건 대회도 만든대. 상금을 준다고? 얼마나? 그날 이후 일량은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모두 분석하고 자신과 맞는 캐릭터를 선택해 하루 종일 연습했습니다. 대회에 출전한 일량은 그동안 맺힌 한을 풀려고 나온 듯했고 그 이후로 나가는 대회마다 우승하며 전재성을 입증했습니다. 그해 리그 오브 레전드는 유저의 우승과 득점 순으로 리그 순위를 적용하는 랭킹 매치 메이킹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는데 일량은 단숨에 세계 최고 등급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16세의 나이에 e스포츠 세계 최고 자리에 앉게 된 그는 2011년 CLG팀과 계약을 맺으며 경력을 쌓아 에픽게이머라는 팀에 합류했고 글로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팀은 첫 번째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에 출전할 수 있게 되었고 전 세계에서 단 8팀만 초청을 받아 출전해 우승 상금 10만 달러를 놓고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대회는 미국이 아닌 스웨덴에서 열리게 되었는데 일량은 올해 16세로 만 18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구두 동의가 아닌 서면 동의서가 있어야 대회 측에서 접수를 받아주었습니다. 일량은 선뜻 부모님에게 대회 출전에 동의해달라는 부탁을 할 수 없었고 다시 형에게 부모님을 설득해달라고 했는데, 형이 아빠한테 말 좀 잘해봐. 월드리그라고 전 세계에서 8팀만 초청됐어. 형도 알잖아. 평생 가도 이런 기회가 두 번 다시는 올 수 없다는 거. 일홍은 동생의 간절한 부탁을 뿌리칠 수 없어 형으로서 또다시 부모에게 사정했습니다. 엄마, 그렇다니까요. 이것도 스포츠 중에 하나예요. 말하자면 바둑 두는 선수나 마찬가지라고요. 너도 일량이한테 물들었니? 그게 아니라요. 전 세계에서 게임 천재들만 모이는 경기라고요. 나 같은 사람은 그 사람들 축에 끼지도 못해요. 엄마! e스포츠라는 게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인터넷 중독이나 그런 게임 중독 그런 게 아니라고요. 너! 이거 그 도박 사이트 놈들한테 속고 있는 거야.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 놈들이 왜 스웨덴으로 불러들이겠니? 너를 납치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렇지. 인터넷이고 게임이고 그런 것들이 하는 짓거리 같아 그런 것 아니겠냐.
형! 형! 형이 좀 설명해줘봐. 그래도 형이 집안에서 제일 똑똑하잖아. 아씨, 부모님 서명 못 받으면 내일 중국 자퇴를 못한단 말이야. 사실 일홍은 그동안 일량과 부모님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매번 나서며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공부하는 데에 시간도 부족한 마당에 동생 문제로 신경 써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 한 번만 더 이딴 소리 내밀면 그때는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어째서 저놈이 저렇게 게임 사탄 마귀가 끼어서 집안을 난리치게 하는지 모르겠네. 두 아들의 사정에도 부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자 일홍은 일량과 함께 식사를 거부하며 끼니를 걸렀습니다. 그러자 생전 처음 보는 큰아들의 반항에 놀란 어머니는 마지못해 둘째 아들 출전 동의서에 서명하며 일량은 극적으로 월드리그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량이 속한 팀은 월드리그에서 최종 4위를 기록하며 상금 1,400달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상금을 부모님에게 자랑하며 인터넷 게임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너 말이야, 이번에는 운이 좋아서 사지가 멀쩡하게 돌아왔지. 다음에 또 가면 그놈들이 너한테 약을 타서 먹인 다음에 장기 밀매하는 놈들한테 팔아넘길 거란 말이야. 어머니도 참, 이 돈은 진짜로 대회 스폰서에서 지급하는 돈이에요. 올해 만 18세로 성인이 되었던 일량이 부모와 갈등을 빚는 사이 큰형 일홍은 부모가 원하던 의과대학에 진학했고 형과 비교가 되었던 일량은 더 이상 부모와 싸우기 싫다며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욱하는 성질에 집을 나오기는 했지만 당장 묵을 곳이 없었던 일량은 사이트에 자신이 묵을 수 있는 숙박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팀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고 그 글을 보게 된 한 팀에서 그를 스카우트하며 일량은 새로운 팀으로 들어가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팀들이 1년에서 길게는 3년 단위로 연장을 계약하기 때문에 e스포츠 게이머들은 실적을 내지 못하면 곧바로 방출되는 아주 냉정한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일량은 성인이 되어 집을 나간 후 부모의 동의 없이 마음 편히 각종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고 그는 e스포츠 출전 몇 년 동안 수백만 달러의 상금을 거머쥐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e스포츠인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동생이 승승장구하며 유명 인사가 되는 동안 형 일홍도 의과대학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여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혼집을 알아보고 다니고 혼수를 준비하러 다니던 일홍은 갑작스런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좌절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며칠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신경이 예민해진 일홍을 당분간 집에 돌아가 휴식을 취하고 다시 근무하라며 돌려보냈고 이 소식을 알게 된 일홍의 부모는 아들을 위로해주기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10시 10분 아들을 위로해준다던 어머니는 여전히 공격적이고 예민한 말투였는데 그러길래 그런 근본도 없는 여자애를 만나서 뭐 하려고 그런 건데? 넌 의사야. 그런데 뭐가 아셔서 그런 허접한 것들을 만나서 마음고생을 하냔 말이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놈아. 진작부터 부모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곱게 자란 아들놈 마음에 상처받을 일도 없었을 거 아니냐 말이다 이놈아. 우리 집을 봐라. 얼마나 좋은 환경이냐. 그러니까 결혼할 며느리도 엄마가 다
알아볼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 말란 말이야. 어디 그런 싸가지 없는 기집애가 우리 귀한 아들 가슴에 스크래치를 내고 지랄이야.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어, 이놈이? 아, 이놈이 지금까지 예미 말을 뭘로 알아듣는 게냐? 그만하세요. 그만하시라고요. 뭐야? 이놈아, 파혼하고 집안 망신 다 시켜놓고 이게 그만할 문제냐? 애미가 동네 챔피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단 말이다. 이놈아! 이놈아! 나를 가만두라고! 누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냐고! 누가 이렇게 살고 싶다고 했냐고! 밀양의 문제만 해도 그래. 내가 왜 그 녀석 문제를 다 해결해줘야 하는데. 내 인생 관리하기도 힘든데 말이야. 이게 다 당신들이 원해서 만들어놓은 설정 때문이라고. 어머머 어머머. 어, 얘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 일양이 문제만 해도 그래. 왜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내버려 두지. 그걸 못하게 해서 집을 나가게. 지금 돈도 잘 벌고 성공해서 잘 살고 있잖아. 나는 이런 보리장머리 없는 놈을 봤나. 일홍은 아무 말 없이 식탁 의자를 밀치며 일어나 주방에 있던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얘야, 살려든. 이리 와. 더 이상 이렇게 살을 수 뭘로 쩔 건데. 바운드에서 더 이상 얼굴 들고 병원에 출근도 못할 텐데 말이야. 죽어. 죽으라고. 그날 밤 같은 시각 동생 일량은 e스포츠 월드리그에서 한참 경기를 치르고 있었고 일량의 팀은 결승전에서 3-0으로 승리하며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일량이 극적인 우승으로 희열을 느끼고 있을 때 누군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3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경찰은 한 여성의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했고 현장에서 올해 30세인 펑이롱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이 이롱을 맞이한 순간 그의 얼굴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의 손에 들고 있던 흉기를 수거했습니다. 어머니 손웨이핑 59세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아버지 펑 59세는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로 옮겨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일홍은 오렌지 카운트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4월 2일 기소되었습니다. 펑일량은 2020년 11월 e스포츠계를 은퇴했고 해설자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난 과거를 잊으려 e스포츠계를 은퇴했으나 고통스러워하다 수년이 지난 후 다시 복귀했고 은퇴 후 주위에서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정신적 치료를 받는 선수들이 많아 그의 복귀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량은 하늘나라로 간 형이 보라는 듯 각종 대회에서 우승하며 성공 확률이 아주 적은 e스포츠 분야에서 다시 정상에 섰습니다. 형이 살아있을 때는 문제가 있으면 형을 찾아가 고충을 이야기했고 문제를 형이 해결해 주었으나 이제는 이 세상에 형이 없으니 마치 세상에 혼자 남은 것처럼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일량은 형이 결혼할 여자 문제 때문에 갈등에서 부모를 살해했다고 했으나 사실 형은 매번 부모님과 자신 사이에 생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아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져 결국 부모를 살해하는 행위까지 벌이고 말았다며 지난 과거를 후회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